일단 뭔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되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만큼 어린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왜요 왜요 부분을 부르는 거죠. 떼창으로. 떼창으로.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가볼까? 초등학교에 왔어 우리가. 야, 초등학교 진짜 얼마나 오는 건지 모르겠다. 뻥키즈가 왔어요. 야, 이거 너무 무섭다, 야. 이거, 야, 빨리 벗어, 벗어. 야, 이거 너무 무서워, 벗어. 얘들아, 얘들아, 일로 좀 잠깐 와봐. 아직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얘들아. 친구는 별명이 뭐예요? 오지마요. 왜? 오지마요? 오짜로 시작하는 거. 친구는 별명이 뭐야? 동원 잠시야. 왜? 너 이름이 동원이지? 얘들아. 혹시 너희들 중에 좋아요? 얼굴 생김새 때문에 누군가 말 닮았다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좋아요! 아저씨가 이 얘기를 뭐 하냐면 우리 아저씨들이 노래 부를 거거든. 사람들 얼굴 생김새 가지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지 말자. 왜냐면 각자 다들 예쁘게 생겼잖아 여러분들. 아닌데요? 아닌데요? 맞는데요? 잠깐 들려줄게. 들어봐봐. 하나, 둘, 셋, 다 같이. 왜요, 왜요, 왜요. 쉽지? 셋, 넷. 왜요, 왜요, 왜요. 애들만. 왜요, 왜요, 왜요. 오, 좋다. 왜요, 왜요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저 어린 아이들한테 왜 우리한테 벌써부터 당신들의 그 잘생김의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세요? 라는 의미를 내포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아이들을 섭외해서 같이 부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얘들아 고마워!